서울을 출발한 지 꼬박 4시간. 드디어 지리산의 관문인 천은사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리산. 야, 멋지다. 와.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이까지 4시간에 걸쳐서 지리산 천운사 이 지금 노고단 올라가는 바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네. 경차를 타고 4시간 오셨는데 좀 네. 느낌이 어떠세요? 뭐 생각보다 승차감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서 뭐 편하게 왔지만 그래도 4시간은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서영 씨는 앞다리에 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뒷자리에 탄 두 분 어땠어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신나게 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잠을 잤어요. 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유 중요하지 않아. 우리 여기 호수도 있는데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그냥? 아니 이제 여기 도착했으니까 4시간 동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돗자리도 좀 피고 도시락도 먹고 하면서 좀 쉬고 놀고 하면 되는 거죠? 좋죠. 예. 네. 돗자리 우리 가져온 것 같아. 이게 또 뭐야? 뭐야? 돗자리. 이거 돗자리 지금 좀 작은데? 아 미션. 지금 쉐보레 스파크 S에 정원 5명 태우고 천은사부터 성삼재까지 오르기. 천은사에서 성삼재까지는 총 10km. 차로 갈 경우 약 15분이 걸리는 코스인데요. 어떻게 오를지 걱정이 태산인 그때 경차 택시 발견. 아니요, 근데 사람 5명 타고 정삼재 올라갈 수 있어요, 경차? 예, 올라가요, 충분히. 진짜요? 예, 예. 에어컨도 틀고. 예, 예. 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브레이크도 안 밀려요? 예, 새로 나온 차인데 이제 그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차가 이제 거의 망가질 때 돼가지고. 망가지 많던데.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어우, 모닝 경차 진짜 멋져요. 괜찮다, 망가진다. 엇갈리는 충고 속 걱정은 늘어가고 드디어 미션 수행의 시간. 아, 어딜 타려 그래요? 아, 잘해요. 아, 다행이다. 에이, 좀 봐. 아니, 이게 형치 큰 사람은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요? 어떠신 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가장 작은 분이 타셨네. 아,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먼저 한번. 네. 자, 그럼 갑니다. 감사합니다. 좀봐 살아서 돌아올게요. 좀봐 최대 정원인 5명을 태우고 산으로 가는 경차. 대한민국에서 차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바로 지리산 성삼재인데요. 그래서 카톡쇼는 말합니다. 경차로 지리산을 올라가라고. 왜냐?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나저나 오늘의 미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소형차도 아니고 중형차도 아니고 바로 이 경차로 말이죠. 아직까지는 경치도 좋고 네. 좋아요. 아, 근데 이게 앞에 앉으니까 좋죠? 뒤에 타라고 뒤에. 아니 이제 길 봐봐요. 네. 오르막길 점점 가파라지고 있고 네. 코너가 더 많아지고 네, 있어요. 구불구불 길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문제 좀 내볼까요? 문제도 있어요? 네, 제가 이 경찰에 관련된 문제를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이렇게 타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네? 네, 퀴즈를 낼게요. 자, 한 방송에서 소녀시대 티파니가 경찰을 탄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 차는 G사의 S모델. 네, 티파니가 산다는 경차의 색깔은 뭘까요? 이게 몸풀기라고요? 네. 색깔? 네. 호명진. 네. 흰색? 땡. 태욱. 네. 핑크색. 정답! 티파니! 티파니! 깜찍한 티파니 씨와 잘 어울리는 색이죠. 이제 나와요. 올라갔어. 아니, 에어컨이 갑자기 안 시원해졌어. 진짜네. 네. 에어컨이 한번 좀 끄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볼까요? 힘이. 네, 힘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야,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우리나라 경차 사이즈의 차를 세계 각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미니카 혹은
시티카라고 부르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별로 부르는 이름을 연결했을 때 틀린 것을 고르면 됩니다. 네. 자, 객관식이에요. 네. 자, 보기를 끝까지 듣고 답해주세요. 자, 1번 미국 마이크로카. 2번 영국 버블카. 3번 일본 제트카. 4번 한국 경차. 끝이에요? 네. 3번 1번 제트카. 자, 그럼 정답은 G카. 뭔가요? 그건 뭐죠? 아닌 것 같아. 대우! 네. 1번 G카, G. 에이. 명진! 1번 A카? 에이. Q카. 에이. 힌트다! 힌트, 힌트. B카! 다 나오겠다, 힌트. 왜 그게 붙여졌죠? 김태욱 안에 들어있어요. 태욱! 1번 K카! 정답! 네. 경차! 경차! 경차 K! 경차라서 K카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경차 타고 지리산 오르기.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를 탄 차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고난이도의 그런 미션, 어려운 도전을 수행함으로써 그 무단 변속기의 어떤 성능을 테스트해 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마티즈2에 장착했던 무단 변속기는 잦은 고장으로 문제가 많았죠. 때문에 후속 스파크는 자동 변속기 장착. 그런데 스파크 S는 다시 무단 변속기 선택. 도대체 무단 변속기가 뭐길래? 어디선가 자동차에 궁금증이 생기면 자동차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보는 제 이름은 김박사. 오늘은 스파크 S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단 변속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변속기 CVT 컨티뉴어 슬로우리 아무튼 이게 연속으로 단위 없이 변속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스파크 S의 무단 변속기 말고 일반 변속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제가 타고 등장한 이 자전거의 변속기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의 페달은 엔진,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바로 자동차의 변속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돌리는 힘은 일정한 상태에서 변속기에 해당하는 뒤에 톱니바퀴가 큰 것이 물리냐 작은 것이 물리냐에 따라 스피드가 빠르냐 힘이 좋으냐 이렇게 나뉘겠죠. 그런데 스파크 S는 이러한 톱니바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변속기의 원리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무단 변속기는 두 개의 원통 사이에 컨베이어 벨트처럼 벨트가 묶여져 있어서 같이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원통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하면서 밀었다 뺐다 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면서 변속이 되는 것이죠. 이 친구는 항상 가만히 있고 이 친구가 단 없이 아주 부드럽게 무단으로 줄었다 늘어났다를 반복해서 변속이 되는 것입니다. CVT 무단 변속기가 연비도 좋고 이렇게 변속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쿵쿵하는 그런 충격도 없고 해서 승차감은 좋은데 근데 차가 약간 힘겨워는 하는 것 같아요. 출력이 사실 이런 데 올라가려면 100마력은 넘어야 되거든요. 75마력이니까 아무래도 좀 힘겹긴 하지. 처음부터 힘겨웠을지 모르는 이 도전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목표 지점인 성삼재 부근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냄새 나지 않아요? 약간 타는 냄새가. 누구야? 나서. 누구 실내인 거죠? 아니 그런 냄새 말고 약간 그 기계 타는 냄새? 타이어 타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그런 냄새가 좀 나거든요. 진짜? 네. 세워주세요. 뒤쪽엔 안 나나요? 세워주세요. 불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내릴래요. 세워주세요. 불안하게 왜 그래요? 불안하긴 했지만 고지가 바로 저기. 어쨌건 카톡팀은 최종 목표인 성삼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차의 상태부터 살폈는데요. 문을 여니까 냄새가 더 나요. 네. 꽂는 데가 아 그렇구나. 보자. 아 이게 별거 아니다.
이게 새 차들은 이렇게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안 마른 뭐 페인트라든지 쇠 같은 데도 마르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냄새가 살짝 나요. 이게 차에 무리가 간 건 아니네 보니까 다행이다. 이 냄새는 다 알겠어요. 아우, 난 깜짝 놀랐네. 불 나는 줄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시 지리산의 푸르름을 즐겼는데요. 어찌됐건 이것 또한 분발해준 스파크S 덕분인 듯 하네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경차의 무한 도전. 오늘 카톡쇼 팀은 기분 좋게 미션 성공했습니다. 야! 이럴 때 인증샷 하나 남겨줘야죠.